누가 놀러 오셨나 보네요. 반갑습니다. 네. 제 30년 지기 친구들이에요. 아, 그래요? 이제 친구지만 같은 나이는 아니고 한 분은 조금 더 저보다 연배시고요. 하나는 이제 저하고 비슷하고. 비슷하시고. 네. 산책 갔다 오고 있어요. 왔어요. 그래, 아니 모자를 쓰고 오셨나? 모자 머리 정리가 안 돼서 썼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아우, 오래 어쩜 그렇게 더워요, 그죠? 나는 그나마 숱이 없는데다가 그냥 땀도 나지 아주 미치겠더라고, 올여름은 그냥. 맞아. 형님은 네. 전후부터 숱이 좀 없는 게 늘 마음이 그냥 이렇게 좀 안타깝고 그랬고. 아니, 원래 없는 게 아니라 원래는 숱이 많았어요. 아니, 이제 제가 뵐 때. 그렇죠. 그때 그래도 50대 후반, 60대 초반이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때는 좋았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40대부터 저렇게, 이제 40대는 머리가 풍성했었대요. 그런데 갱년기 시작하시면서 머리가 저렇게 많이 빠졌대요. 형, 이렇게 네. 조금 해봐. 네. 근데 정수리 쪽이 조금, 조금 빠지셨네요. 그러네요. 걱정하실 것 같아요. 160만짜리 네, 샀어요. 하나는 샀다가 줘버렸어요. 어머. 또 샀어요. 또 사는 거 집에 있는데. 어머, 세상에. 안 이뻐요. 그래서 이제. 안 이뻐? 좋은 거 다 써봤거든요. 맞아. 좋다는 거 다 써봤는데도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아, 이게 탈모 때문에 가발까지 이제 여러 번 맞추실 정도로 이제 마음이 아프셨구나, 고생하셨구나, 마음고생하셨네. 아니, 요 뒤에 사진을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머리가 지금 빠진 것 같지 않고 지금 자연스럽고 이쁘거든요. 숱도 많아진 것 같고. 그래요. 친구들은 네. 부럽겠다. 부럽죠. 네, 맞아요. 부럽다 네. 소리 많이 들어요. 나이 들어서 머리숱만큼은 정말로 잘 보존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예요. 숱이 없다, 머리가 꺼져 있다, 안 만지고 제일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옷 안 입은 거보다.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지. 이제 또 그래도 또 새로운 정보가 있다 하면 우리가 또 해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좋은 정보를 또 드릴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고. 감사합니다. 무슨 정보가 있어요. 예쁘게 좀 해주세요. 그럼. 오, 아니, 뭐 알려주시려고 그러세요? 사실 머리가 휑하면 마음도 휑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머리가 풍성해 보이는 방법 좀 알려주려고요. 제가. 어떤 게 있지? 짠. 와. 오늘은 네. 이거 원사람 오늘 너무... 원사람이 오신 걸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오늘 새로운 변신을 해주시나요? 잘해주세요. 아. 우선 우리가 머리 만지기 전에 양배추 오리물을 요거하고 페퍼민트. 그래서 머리가 약간 이렇게 좀 듬성하고 이런 자리에 마사지 하듯이 그냥 살짝 뿌려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머리에 좀 이렇게 뿌려주시려고 하는데 무슨 스프레이 그게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머리 뿌리에 조금 모근에 영향을 주는 천연 미스트. 제가 양배추를 올려서 직접 만든 천연 미스트예요. 그래요? 네. 시원한 느낌. 시원해요 지금. 그렇죠. 얘가 페퍼민트가 쎄하니까 쎄한 느낌이 나니까 이렇게 해서 이따가 살짝 제가 이제 건조해 이렇게 만들어 써드라이 하는 거 해드릴게요. 이렇게. 양배추를 이용한 천연 두피 미스트를 만들어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양배추에는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서 탈모를 유발하는 두피의 염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내 머리는 이거 드라이하기 어려울 텐데 숱이 없어가지고. 네. 사실 우리 아저씨보다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죠? 포기. 팍팍 나오고 그러진 않지만 갖고 있는 게 더 빠지지는 그렇지, 않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잘 관리를 해서. 그것만이 더 어때요? 유지만 해줘도.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그래도 어머 탈모야 막 이런 거에 조금 그래도 우리가 벗어나야지. 그렇지. 정미 씨는 탈모 걱정은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네 맞아요. 그게 한 거와 안 한 거와 차이가 많더라고. 해야지. 그럼. 잘 해봐야지 나도. 관리를 잘하잖아 오나. 숱도 많고 탈모.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정미 씨는. 근데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원종래 선배님 머리숱을 정말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고 부러워. 이거 진짜인가? 머리가 또 이렇게 살아야 얼굴도 좀 작아 보이면서 좋다니까. 할 때. 해
하여튼 솜씨 좋아. 뒤에 많이 살았어요. 살려주세요. 네. 예뻐지고 있어요, 점점. 숱이 좀 그러니까, 있어 보이네, 네. 이제. 약간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꼽을 들이면 혹시 더 이렇게 네. 어, 감싸져, 감싸지고 뿌리가 살지. 숱이 있어, 하여튼. 하는 거 보면 잘해. 와. 헤어 샤도우. 훅 티가 아니고 샤도우네. 뒤에는 이제 형님은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네. 정성스럽게 저렇게 드라이하고 빈 곳 채워주고 뭐 정말 할 게 많은데 저거 하는데도 한 30, 40분 이상 걸리겠는데요. 맞아요. 저렇게 하면 정말 천천히 하면 한 시간도 걸리죠. 꼼꼼하게 하면. 와, 10년 젊어졌어. 좋아요. 야, 우리 애들이 TV에 와서 보면 깜짝 놀라겠다. 형님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이거 해야지. 그럼 당연히 해야지. 꾸준하게 해주는 게 좋은 거야. 어머, 어머, 근데 없어. 없어, 진짜. 오. 그래. 이게 지금 포토샵이 아니고 선배님 손길로 이렇게 된 네. 거죠? 맞아요. 우와. 네, 지금 보셨잖아요, 그대로. 와, 이 안에가 빼곡하니까 정말 다르다. 마술 같은데. 네. 마술. 대단하시네요. 훨씬 젊어 보이는데요? 아니, 뭘 이렇게 하고 나가본 게 생전 처음이에요. 한 20년 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 아니, 얼굴에 미소가 가득. 너무 좋아하시죠? 예. 오늘 좋은 날이야. 맞아. 오늘 내가 한 턱 쏠게. 감사합니다. 그래요. 맞아. 너무 좋아하죠? 얼굴이 확 살아있었어. 머리 스타일 하나 달라졌는데 저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렇죠. 네. 달라지죠. 우리 앉아서 다리도 발도 운동했고 근데 목이 마르죠? 네. 준비했어요? 아유, 지금 먹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정말 좋은 감사합니다. 서비스 많이 하죠? 그러니까요. 기장복합물을 챙겨서 제가 머리가 덜 빠지는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도 좀 권해드리려고요. 좋은 것도 드리죠. 있어요? 이게 기장 복합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제가 또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요거 같이 자, 일단 야. 이거는 어디다 도움이 돼요? 모발이죠. 모발하고 두피. 뭐 건강한 모발, 건강한 두피. 네, 탈모관리의 영답게 친구들 고민을 이제 순식간에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마술을 부린 줄 알았습니다. 예. 머리숱이 이제 한층 풍성해 보이니까 친구분들도 그냥 한층 행복해 보이네요. 맞아요. 예. 정말 머리숱이 풍성하면 어떤 좋은 멋있는 옷도 물론 중요하지만 머리 스타일이 딱 더 저는 모든 것 꾸미는 거에 패션의 완성 모든 건 머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특히 요즘 같은 가을에 탈모가 더 심해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피가 건조해지면서 각질이 생기는데요. 이로 인해서 염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렇게 두피 염증이 심해지면 피부의 진피층에 있는 모낭까지 손상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모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두피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니, 두피 각질이 저렇게 심한 염증을 만들 줄은 몰랐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두피가 망가져가지고 머리카락이 뭐 정말 많이 빠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그 기장 복합물이 두피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탈모를 유발한 쥐에게 기장 복합물을 주입을 했더니 모낭의 염증 유발 물질 수치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모발 성장에 필요한 유전자들의 발현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장 복합물을 섭취한 군과 위약을 섭취한 대조군을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봤더니 기장 복합물을 섭취한 군에서 두피의 상태, 그다음 모발 성장 속도, 모발의 풍성도, 머리카락의 두께, 머릿결 이렇게 총 10가지의 모발 건강 설문조사에서 개선도가 모두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원종래 선배님처럼 68세 머리가 풍성한
아, 분은 사실 처음 봐요, 지금. 예. 진짜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나 모발 상태가 좋은지 궁금하거든요. 헤드야. 네, 선생님. 사실 탈모 전문가인 저도 68세이신 원종래님처럼 머리숱이 풍성하신 분은 사실 그 연배에선 처음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상태가 좋으신지 궁금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요. 네. 검사 결과 두피 상태, 모공 상태, 모발의 개수, 모발의 굵기 등등 모든 검사 지표가 좋게 나와서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어, 그래요? 네. 네. 보시면 이 지금 염색을 안 된 부분까지도 머리카락으로 감안을 하시면 얼마나 개수가 많으세요? 아, 근데 확대경으로만 봐도 머리숱이 막 풍성하시고 야, 68세가 맞으신 건지 막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요. 네. 원종래님의 검사 결과는 보시다시피 모발 두께는 얇은 게 0.07이고 굵은 게 0.09였거든요. 와, 매우 굵은. 아, 정말 매우 굵으셨고요. 워낙 밀도도 좋으셨어요. 네. 모든 지표가 평균 이상으로 나왔는데 탈모가 그냥 아예 없다는 것이고요. 와. 게다가 특히 가장 중요한 머리카락 두께는 여성분의 평균은 비교 대상이 아니고요. 남성의 평균보다도 훨씬 굵은 지표도 나왔기 와. 때문에 머리카락이 굵다는 것은 모발 자체가 뿌리부터 머리카락 끝까지 굉장히 튼튼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올해 68세이시라는 게 사실 믿기기 어렵고요. 모발 상태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뭐 3, 40대 수준의 두피나 모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관리를 정말 잘하고 계시고요. 칭찬드리겠습니다. 와~ 너무 기분 좋아요. 네. 네. 사실 나이 먹으면서 누구나 탈모를 다 걱정하는데 걱정한 만큼 제가 열심히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제가 너무 제 스스로가 너무 좋고요. 두피에 도움되는 마사지도 하고요. 기장복합물도 챙기면서 관리를 했는데 이렇게 보람이 있네요. 네. 네. 뭐 부럽네요. 네. 진작 마누라 말을 좀 들을 걸 조금 후회가 되긴 되는데 뭐 지금이라도 이제 제 뒷머리랑 옆머리 네. 이 사수와 보호를 위해서 네. 이제부터는 와이프 말을 잘 듣기로 했습니다. 네.